드디어 가인이 졸작이 끝났어. 오늘 러시아 수업도 안 가고 졸작한 보람이 있어. 너 F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 똥 쌀 거야. 아니 네가 안 왔잖아. 드디어 배가 고파요. 근데 왜 여기서 안 넘어가지 나는? 즐거움은 여기부터. 넘어가. 너 와이파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켜봤어. 아우 이제 어머. 그러면은 오늘 가인이랑 저랑 맛있는 거를 시켜 먹을 건데 너 뭐 먹고 싶어? 일단 짬뽕이 먹고 싶은 걸? 짬뽕? 오늘 같은 날은 피자 같은 걸 딱 먹으면 좋지. 이 여자야 졸업식 때 뭐 먹어? 어? 옛날에 검정 고무신대 졸업식 때 어디 갔어? 중국집 갔지? 걔네 그지라서 못 먹었을걸? 그래? 어. 졸업은 진짜 졸업할 때 짜장면 먹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졸업 전시회 한 거야. 어쨌든 거기에도 졸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어야 돼. 졸업이란 단어 때문에 짬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이탈리아 치즈의 풍미가 가득 들어간 피자를 먹어야 된다고. 저 외색에 치 들어가지고 너. 야 짬뽕은 외국 음식 아닌 줄 알아? 우리나라 음식이야. 우리나라 음식. 짬뽕이 우리나라 음식이야? 그래, 민서나 검색해봐. 짬뽕 우리나라 음식인지. 아 나. 너 그럼 너 이제 외국 음식 먹지 마. 너 이제 초밥도 먹지 말고. 초밥 우리나라 음식이에요? 하긴 초밥 우리나라 음식이죠. 초밥도 이거 사실 한국에서 온 거거든요. 아 피자 먹자고. 피자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여자야. 이것 봐요. 여기? 짬뽕을 먹어야 되는 거야. 짬뽕을. 야 여기 피자 헛에. 어머 야 갈릭 버터 쉬림프 이거 맛있겠다. 이거. 여기 봐. 류서방 짬뽕. 짬뽕이 류서방이네. 류서방. 아 예 장모님. 그 짬뽕 하나만 내보게. 아 저 그게 지금은 주무님 밀려서. 야. 그러는 그 우리 기업 민선이 데려갔어? 어? 우리 민선이 책임질 정도면 어 장모님이 어 짬뽕 원할 때. 장모님. 처럼 나이 많으신 분은 염분이 많은 짬뽕 국물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안 좋다고요. 오늘은 담배에 가고 느끼하고 고소한 치즈 같은. 이 여자야 치즈가 그거 얼마나 혈관을 막히게 하는지 알아? 아니 그 밀가리 그거 밀가리에다가 짬뽕에도 밀가리예요. 짬뽕 면도 밀가루예요. 치즈가 없다고 건강한 해산물이 그득그득. 피자에는 밀가리에다가 토마토 소스 그 다 완전 짜지. 피자 치즈에도 밀가리가 이거 좀 소금 들어가지.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짬뽕? 거기 들어가는 뭐 해산물? 제대로 된 해산물 있을 것 같아요? 그 홍합, 뚜까리 똑똑똑 계십니까? 열어보면 이미 외출하고 없어요. 그 안에 조개 있는 경우 없고 먹다가 조개가루라도 아득득 씹히면 기분 그날로 다 잡칩니다. 당신 그리고 매운 것도 못 먹으면 삼수 짬뽕을 먹겠다는 거예요. 당신 그럼 짬뽕과 피자를 대표로 가위바위보를 하자. 한 판입니다. 3판으로 가. 아이 한 판? 아 잠깐 3판 3번 나이가요. 3번을 이겨야 되는 거야? 알았어. 3승이에요 3선승제. 아 삼선 짬뽕이란 얘기인가? 아니 나한테면 진다? 아이가 이뻐! 아 단판으로 할까? 나 두 번 남았어요? 안 내면 진다? 아이가 이뻐! 아 나! 하나 남았어요? 가사롭다 가사롭다 안 내면 진다? 아이가 이뻐! 열은 안 내면 진다? 아이가 이뻐! 아 이런? 아. 이렇게 짬뽕 엄마 짬뽕 너무 좋아. 그쵸? 짬뽕 너무 좋고. 엄마. 아 나 여기 열어. 짬뽕 시켜세요. 짬뽕은 어디 여기 중국집에 가면 되나요? 네. 중국집. 일단 필터에서 랭킹 순 해서 이제 리뷰 많은 순으로. 해야지. 우리 백종원 선생님 홍콩 반점 어때?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뭐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한데. 범짬뽕 범짜장. 범. 여기는 착하게도 배달비가 없어. 오. 등탕의 쟁점 2에 고마드의 콜라. 아 맛있겠네. 전 짜장면 먹을게요. 그럼 등탕의 짜 1에 군콜 해서 22,000원 세트. 좋아요. 그걸로 가요. 그걸로 가요? 가요? 그냥 바로 주문해요. 이거 뭐 할인 같은 거 없나요? 여기 오는 이거 하면 할인이 된대. 슈퍼클럽.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마이 요기. 아, 요거, 예. 그걸 누르시면
매월 정기 할인이 된대요. 오. 그리고 맞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 코드 입력하면 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시니까요. 여기는 코드 입력해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오늘 보시는 자네님들 댁에 닭 한 마리 놔드려야겠어요. 응? 주문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주문하기. 마! 주문이야! 좋아, 주문 확인했고요. 짜일! 짬일 군코레 탕수육까지. 아, 마. 일단 저희 이걸 꼭 해야 됩니다. 뭔데요? 이거. 왜냐면 아 맞다. 우리는 거북이가... 일회용 수저 필요 없어요. 맞아. 왜냐면 여기 과실에 보시면요. 수저가 많이 있어요. 맞아 맞아. 거북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집에서 시켜 드실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여기요. 결제. 결제. 비밀번호 보였어요? 아니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건 맞아요? 아니 신경도 안 써요. 저 여자가 빨리 하세요. 저 여자 결제를 완료하면요. 네. 주문이 완료가 되었나요? 네. 어머. 나 주문이 완료됐어요. 아 나. 좀 귀여운데? 구매가 됐고요. 구매가 됐고요. 여기 이제 간지러.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밥 올 때까지. 조그만 메이플을. 재밌겠다. 조금만. 몇 분 걸렸죠 배달? 지금이. 10분. 네가 이러니까 파플라투스를 못 잡는 거야. 30분. 한 35분? 어, 빨리 왔군요. 빨리 왔어요, 빨리. 우린 북극곰을 생각해서 이렇게 쇠젓가락으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피자를 먹었어야 되는데. 뭐 짜장면도 나쁘지 않아. 맛있어? 아, 맛있답니다. 그럼 식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아가씨, 설거지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 이 저 쌓아놨던 이것들도 다 한꺼번에 미수거를 해야 했어요. 저희는 늘 학교에서 배달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죠. 왜냐면 바다 거북이 죽으니까요. 제일 열받는 거는요? 예? 저 고추기름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로 조져. 뜨거운 물로 1차 조짐 후? 1차 조지고.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럼 다시 설거지를? 설거지를 아, 좀 지워지네요. 이 고추기름이 제일 거시기하지만 봐봐 이거. 어머 딸기가 익었어요. 이 아이를 이 세제 스플래시를 먹이면 어 아주 새 것처럼 아우 깔끔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분리수거하러 가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안 찍었지? 이거 안 찍었지? 찍었나? 자 이제 분리수거를 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1주인가 2주 쌓아가는 건가? 정말 많아요. 여기 보시면 학교 쓰레기통에 보시면 제가 분리수거 잘 하자는 의미에서 맞아. 이걸 붙여놨어요. 이걸 하니까 확실히 비닐거북 때문에 아프다. 비닐거북 때문에 다들 잘하겠어. 다들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자고요. 맞아요. 플라스틱 빨대도 다 플라스틱. 네. 이 아줌마, 아저씨 내일 또 아침에 와가지고 누가 또 이걸 밤에 이렇게 채워놨어? 죄송해요. 저희가 그랬어요. 아 잠깐만 이게 남았잖아. 아주 자그만 게 하나 남았어요. 아 저거 터지겠는데? 이야 다시 원래 자리에 짜잔.